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네,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공유, 구독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날짜상으로는 이제 뭐 그냥 윤태진 씨가 하길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돼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윤태진 씨팬 아니겠습니까? 예, 아름다움이라 적고 윤태진이라 읽는다. 예, 오 말씀 드리고요. 자, 귤미춘과 베이커린 춘. 예, 개인적으로는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베이커린 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베이커린 춘을 하고요. 자, 32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광탈춘과 밤노춘. 예. 광탈춘 왠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밤노춘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출차주의 분홍춘, 예, 생일 오열춘. 아니, 이게 글씨를 읽다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예, 사진을 안 봤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기어서 생일 오열춘으로, 예. 자, 제가 근데 팬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예, 뭐, 귀엽고 착하시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쁘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제가 다못 보던 사진이라가지고, 아, 내가 팬이 아니구나. 아, 단순히 그냥 이뻐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또 정정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엽차기 춘과 귤두개 춘인데 귤두개 춘으로 하겠습니다. 왜 얼굴이 잘안 보여서? 예. 자, 엽차기 춘. 예. 아, 원샷 춘과 영웅 광탈 춘. 예. 원샷 춘으로. 예. 조금 더 사진이 선명한 것 같아서. 예. 무용 춘과 비구니 춘. 별게 다 있네요. 예. 이게 아마 팬분이 만든 건데, 정말 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사람이 출연을 하면, 일단 비구니 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출연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 특정 연예인으로다가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정말 팬심이 아니면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비어 마이크 춘과 소야 꿈춤, 네, 소야 꿈춘으로 하겠습니다. 자, 남맥춘. 그러고 보니까 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낮에 맥주. 예, 맥주 참 좋아하시네요. 자, 몰라춘. 예, 남맥춘으로. 예. 자,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서. 예, 아, 남이춘과. 야, 이거는 뭐 평창. 아니, 사진이 왠지 약간 느낌이 평양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평양 올림픽이란 뭐 이런 글도 적혀 있기도 한데, 예, 근데 남이춘도 약간 사진상 칼라는, 예, 뭐 최근 사진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쁘게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평창, 예, 평창춘으로, 예. 아, 이거는, 근데 나는 처음에 꼬막 사랑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불 두른 춘이 더 귀엽네. 왜냐하면 이게, 뭐였더라? 일단은 이불 두른 춘, TV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이쁘게 나온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일단 프로그램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자, 마임춘과 옴마아춘, 예. 마임춘으로. 이거 위 넘버원 맞아 넘버원 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까 그게 넘버원 건진 모르겠는데 컬러가 좀 비슷해서. 자, 고딩춘 대 좀비춘. 예, 고딩춘으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안 참아 널 신고할 거야.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모드리춘과 주술춘. 예. 아, 이거는 글쎄요. 주술춘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두 개는 뭐 뽑기가 좀 그러네요. 자, 자산관리춘과 단소춘. 예. 자산관리춘으로. 예. 조금 더 단아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콩파니 대 이제 캐스터 내춘. 예. 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 여성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비로소 좀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자, 홍콩 호춘과 영화를 왜 혼자 봐요 춘. 예.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홍콩 호춘. 예. 정확하게 이게 저는 몰라요, 잘. 예, 왜 사진 이름이 이건지 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걸 뽑고 있습니다. 자, 비구니 춘대 밤노 춘. 밤노 춘으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또 이제, 그냥 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큰 의미는 없고. 자, 마임춘 대 홍코노 춘. 마임춘이 근데 너무 귀여워. 예, 너무 귀엽습니다. 예. 자, 생일 오열춘 대 너희, 근데 오열춘이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예, 오열춘으로. 자산 관리. 이거 너무 웃기다. 자산 관리. 딱 봐도 왠지 자산 관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콩파니 춘. 아, 근데 콩파니 춘 너무 순수해 보여요. 콩파니 춘으로. 예. 콩파니라고만 써 있네요, 글씨는. 예. 소야 꿈춘, 원샷 춘. 예. 원샷 춘으로. 예. 별로 의미는 없고요. 둘다잘안 나와가지고, 예,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자, 베이커린 춘대 주술 춘인데, 베이커린 춘이에요. 왜냐면 사진이 뭔가 더잘 나왔어. 예. 야, 이거는 뭐볼 것도 없어요. 이불 춘이에요, 그냥.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저, 남맥 춘과 귤두개 춘. 예. 남맥 춘이 더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저런, 약간 노란색 조명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조명 쓸때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불춘 대 콩파니춘. 이불춘. 예. 콩파니도 좋긴 좋은데 너무 귀여워서 이불춘이. 자, 생일 오열춘 대 밤노춘인데요. 예, 오열춘. 예. 너무 귀엽다. 마이춘, 마임춘, 예? 남맥춘, 예? 마임춘. 네. 화장은 이게 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생얼도 이쁘십니다. 예. 원샷춘과 베이커링춘, 예? 베이커링춘이 조금 더잘 나온 것 같아요. 둘다 눈은 잘안 보이는데, 자, 벌써 4강입니다. 아, 역대 이상형 월드컵 개념의 게임 중에서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제 왜냐하면 사실 걸그룹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아 이쁘시네 이럴 때가 있는데, 윤태진 씨는 정말 이쁘니까. 예? 자, 베이커링 춘대 마임춘. 예. 마임춘으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예. 자, 생일 오열춘인데 이불춘. 이거 이불춘이에요. 아, 이거 우승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 두개다 너무 귀엽습니다. 어느 걸 뽑아. 마임춘이 진짜 이불춘. 개인적으로 제 취향 저격은 이제 이불 두른 춘인데 마임춘으로. 예, 왠지 안 뽑으면은 큰일 날것 같아서, 예, 꼭 뽑아드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